란제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란제리 연구소장 비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란제리 연구소 대리 김우현입니다. 일단 저희 란제리 연구소에 도착한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네, 작년보다 더 더운 건 제 착각일까요? 무더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1인입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이놈의 브레이지어는 갑갑해 미칠 지경입니다. 마음 같아서 노브라로 다니고 싶지만 아직은 남들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름에 입었지만 안 입은 듯한 편하고 시원한 브레이지어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완전 네. 핫썸머 아니에요? 진짜 너무 더워. 진짜 더워요. 지금 사실 진짜. 저 지금도 조금씩 땀이 나고 있거든요. 에어컨 좀 빵빵하게 해주세요. 요즘 운동할 때는 진짜 너무 더워서 땀이 막 비오듯이 나요. 그럴 때 네. 뭐 어떤 속옷 입으세요? 저는 사실 그냥 속옷을 안 입고 브라탑을 많이 입어요. 이런 거, 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그래서 거. 제가 딱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게 정말 시원해요. 이런 옷이. 그리고 소재가 약간 수영복 같은 재질로 돼 있어서 땀 배출도 용이하고 라인대로 몸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타이트하게 몸을 잡아줘서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옷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그냥 이런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되게 패셔너블한데 저는 네.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것도 잡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네. 또 노화가 쉽게 될까 봐.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약간 몰드 와이어가 있으면서도 소재든 네. 자재든 약간 여름스러운 자재와 소재를 사용해서 좀 더 쿨하게 네. 썸머 전용의 브라들을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아, 우리 여름을 시원하게 네. 해줄 속옷을 고르는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네, 그러면 속옷 준비된 거 좀 가져볼까요, 우리? 아, 여름철에 진짜 속옷 한번 잘못 입으면 하루 종일 진짜 덥고 찝찝하고 맞아요.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속옷들이 바로 그거예요. 와이어 몰드가 있으면서도 시원한 그런 썸머 브라들 소개해 보도록 하죠. 정말 시원할지 왜 시원한지 한번 네. 알려주세요, 선생님. 일단 가장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주 미니멀해요. 미니멀하게 흡환속건 기능의 소재를 사용을 해서 그냥 땀 배출이 쉬운 정도. 그리고 그냥 울밴드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밴드를 사용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소재가 좀 그죠? 얇은 소재. 네, 소재가 소재로? 네, 일반 뭐 흡환속건 소재를 사용을 했고 특히나 네. 여름철에는 뭐 패드 주머니 두 겹, 세 겹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몰드 그냥 딱 하나 있으면 그걸로 네. 된 거죠. 네. 사실 여름에는 뽕을 이렇게 많이 넣기보단 누드브라를 안에 맞아. 착용하고 이제 브라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뽕을 이렇게 넣는 데를 많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차라리 네. 그 몰드 자체가 기능이 들어간 게 많아요. 뭐 타국 몰드도 있고 그렇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땀 배출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직조 몰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여기는 구멍이 좀 송송송 나 있는 그런? 이거는 어떤 소재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든 건가요? 이거는 밴드예요, 밴드. 아~ 밴드를 이렇게 짠 거예요. 소재처럼 얇게 짠 건데 이게 구멍이 또 있어서 통기성도 좋고 무엇보다 여름에는 또 얇은 옷을 많이 입으니까 타이트하고 네. 얇은 옷을 많이 입는데 밴드가 막 보이면 봉제법이 보이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딱 깔끔하게 히든 봉제 처리돼 있죠? 사실 이거는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앞에만 밴드 처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잡아주는 거죠? 뒤에도 여기 밴드가 있어요. 아, 이게 밴드. 네. 허리 둘레로 밴드가 다 돼 있기는 한데 밴드. 맨 앞에는 히든 봉제. 아. 겉에선 봉제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안에는 다 이미 밴드가 있어요. 아, 다음 이 제품도 운하사 밴드를 썼어요. 이 밴드에다가 또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네. 넣네요. 이게 밴드가 굵긴 굵은데 폭이 넓긴 넓은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모노사 밴드 뭐 여기 모노사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아주 통통이 시원하게 잘 돼 보여요. 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디나 선생님이 디자인한 그 레깅스처럼 여기가 이렇게 라인을 없앴어요. 여기 라인을. 여기에도 보면 이게 이제 히든 봉제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쪽에는 이미 밴드는 있는데 이게 봉제법이 히든된 거야. 숨겨져 있는 거. 우리 그럼 마지막 브라.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는 문양부터가 되게 트로피칼 시원하네. 트로피칼. 네. 여름 시즌에는 꼭 이런 블루 계통의 트로피칼 프린트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떤 옷에든 들어가는 맞아. 프린트인 것 같아요. 근데 겉옷에도 들어가고. 맞아, 맞아. 이거는 그냥 후리로 입어도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이 밑에 것만 조금 더 비키니스러웠으면 비키니로 입어도 됐을 법한 그런 디자인. 이런 데에다가 그냥 블랙 하이웨이스트 비키니 팬티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좀 살집이 있고 가슴이 큰 사람들이 입을 만한 브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크면 클수록 커버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게 풀컵에 여기 중심도 타이트하게 더 잡아주는 요 네. 제품. 그리고 크시니까 뭐 뽕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죠? 그렇죠. 딱 요 제품이 우연 씨 같은 분들에게 제격이네. 전 이게 저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다르죠? 이게 보시면 네. 어깨끈의 두께도 조금 다르고 네. 물질의 두께도 네, 다르고 이게 지탱하기에는 어깨가 조금 아플 것 같긴 해요. 근데 예쁘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빅사이즈는 빅사이즈는 어깨끈이 두껍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뭐 이게 몰드가 너무 두껍다 나는 안 되겠어라고 하지 말고 빅사이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어깨끈을 조금 두꺼운 걸 사용하고 몰드도 풀컵을 사용하고 헤드도 얇은 걸 쓰고 보통 그렇게 디자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고 항상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이즈는 이 느낌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거보다 더 좋은 맞아요. 탑3 제품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우리 탑3 제품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엄선한 우리 탑3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3위 한번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어머, 화이트.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화이트, 여름에 화이트 이즈 먼드. 아니 근데 보니까 안에 딱 만져봤는데 이게 여름에 통기성이 좋으라고 아까 그런 타공 몰드처럼 해서 직조 몰드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놓은 그런 네, 아이가 등장했네요. 다 여기 지금 짜집기가 다 돼있네. 몰드도 그렇고 네. 심지어 이 몰드 안에 와이어가 히든이 되어 있어요. 저 히든 와이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땀이 그 와이어 루프가 약간 좀 답답한 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몰드 자체 내에다가 와이어를 심어놨어요. 아, 이 집 브라 맛집이네. 그러니까 저 이 맛집 아, 여기 브라 맛집이네.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은 유행을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약간 그래, 약간 그래. 나중 되면 이게 아재 개그로 변하거든요. 이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잘한다. 아 진짜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이런 디테일이 네. 있어요. 크로스된 이 앞중심부터 전체 다 PN으로 앞면을 PN으로 다 했는데 또 민망한 부분은 가려줘. 여기 이렇게 한 겹을 더 가려줌으로써. 근데 그게 너무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그러게요. 너무 예쁘다. 깔끔하다. 너무 궁금한데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짠짜잔. 이거는 되게 시원해 보인다. 호랑이 와 있는 거 같아. 호랑이 봐봐. 호랑이가 있어요. 사자도 있고. 네, 아니 이게 되게 약간 청량감이. 진짜 딱 봐도 시원해 네. 보인다. 이 프린팅 자체 하나만으로 약간 요정 같은 느낌을 주네요. 네. 진짜. 아니 이거 딱 만졌는데 이거 무슨 몰드게? 아까 타공 말했죠. 이거 진짜 또 타공 몰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너무 시원하겠다. 이건 저한테 되게 딱 맞는 브라네요. 아까는 몰드가 거의 3cm 두께의 몰드에 네. 타공 기법을 해서 통기성을 줬는데 이거는 또 얇은 데에다가도 네. 줬으니까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그냥 화이트 티셔츠, 얇은 티셔츠에도 네, 비치더라도 무난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에 아까 말씀하신 엉덩이 노라인 헴 원단
해무소재. 네, 그렇게 사용을 해서 이거는 딱 진짜 얇은 옷에 어느 옷에든 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여자들만의 파자마 파티에 어울리는. 예쁘다. 네, 너무 예뻐요. 2위 할 만하네. 네, 그러네요. 자, 1위 제품 한번 공개해 볼까요? 대망의 1위, 이렇게 예쁜 게 있는데 1위는 대체 어떤 제품일지. 짜잔! 우현 씨 좋아하는 마린룩 아니야? 좋아요. 마린룩 좋아하죠? 네, 그렇죠? 좋아해요. 사실 스트라이프 자체도 되게 좋아하고, 일단은 딱 봐도 시원해 보이는데 이 디자인 한번 봐주세요. 이거 봐봐. 여기 컷아웃 디테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섹시한데 얘 자체가 또 통풍이 시원하게 되겠어. 네. 그죠? 시원하게. 이거 완전 시원할 것 같아요. 특히 앞에는 땀 살 일이 없겠는데? 그러게. 선생님, 근데 타국 몰드랑 아쿠아 엑스? 그게 무슨 원단인 거예요? 일단 타국 몰드는 브라 몰드, 요 몰드. 이 몰드인데 보시면은 몰드가 구멍이 뽕뽕뽕뽕 난 거 같죠? 안에 구멍이 있는. 여기 이게 타공했다 그러거든요. 아, 맞아요. 타공 친다고. 타공기법을 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이제 통기성이 좋은 거. 이런 게 일반 몰드라고 하면 뭐 구멍이고 뭐고 없잖아요. 근데 네. 얘는 딱 봐도 보시면은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만지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게 아쿠아 엑스라는 소재예요. 근데 이런 거를 속옷에 이렇게, 이게 흡한 속도도 좋은데 UV 차단까지 되는 소재로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브라에 사용을 하다니. UV 차단? 네, UV 차단까지 되는 소재인데 심지어 안감에도 썼어. 그러니까 이게 비싼 소재. 그렇죠. 기능 정말 제대로 여름을 위한 기능성 소재인데 이걸 브라에 딱 넣음으로써 아, 난 제대로 진짜 이건 여름 겨냥 여름 타겟이야. 작정하고 만든 거야. 아, 이게 진짜 근데 많이 시원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손만 넣어도 이렇게 손이 다 비칠 정도로 이렇게 쳐보기만 해도 그 바람이 다 통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쵸, 확실히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약간 마린 스트라이프를 통해서 좀 더 좀 트렌디한 느낌을 줬고, 저는 이런 밴드가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 여름철에 적합한 브라들을, 네. 속옷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름에도 브라를 입어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브라들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 네, 우리 올여름 우리 아주 핫한 네. 여름에 요 브라들로 우리 시원하게 나자고요. 우리 타국 몰드 다 아시겠죠? 네. 저는 브라를 입는 여름이 너무 싫었는데 이번 여름은 또 더 더운 만큼 이렇게 시원한 브라들로 조금 더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제 또 진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파티 시즌이 왔잖아요. 혹시 파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번 해에는 파티랑 파티는 다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진짜? 예를 들어? 풀파티? 풀파티, 뭐 페스티벌, 뭐 예를 들어 클럽파티 이런 것도 다 가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잘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올해는 힘들까요? 좋을 때, 좋을 때네요. 저는 아직 체력이 안 돼서 이제 못해. 저도 가기가 이게 딱 금요일이 되면은 다들 막 클럽 가고 막 불금을 즐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금요일이 되면 늘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려요. 나만 집이야. 이번에 UMF 같은데 안 가요? 아직 하나도 예매를 안 한 게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귀차니즘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 예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정적으로 집에서 홈파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오늘 주제가 바로 거기 관련이 돼 있어요. 아, 오늘 혹시 파자마 파티? 그래서 오늘은 약간 트렌디하면서 편안한 남녀 커플 여행에도 적합한 디자인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네, 진짜 예쁘고 특이한 게 너무 많은데 역시 파자마는 좀 화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패턴들이 이런 도트 무늬, 스트라이프, 뭐 트로피카 이게 사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파자마에 굳이 필요한 무늬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파자마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다지만 근데 이게 파자마 잠옷을 주로 즐겨 입는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해요. 왜냐면 밖에 막 되게 화려한 거 입지 않잖아. 그러니까 잘 때만이라도 되게 튀고 싶고 그래서 동물 잠옷, 되게 유치한 잠옷, 노란색 잠옷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빨간색 이런 게 많은 이유가 잠옷을 주로 입는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나 실루엣은 되게 미니멀해요. 이런 거 그냥 반바지거든요. 그냥 후리. 그냥 후리후리한 반바지. 컬러가 되게 깔맞춘 것 같네.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섹시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친구 트렁크 반바지 그냥 빼서 입은 듯한 느낌? 그래서 둘이 같이 그냥 이런 거 같이 입고 하얀색 티셔츠 입고 사실 남자가 좀 이런 짧은 쇼츠를 입는 게 되게 섹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헐렁헐렁한 트렁크 반바지? 난 그게 더 섹시한 것 같아, 그죠? 컬러도 예쁘고 프린트도 예쁘고, 그쵸? 예뻐요. 저는 사실 이런 프린트들이 좋긴 한데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거. 귀엽게 동물 프린트, 강아지 프린트. 이게 원래 이렇게 귀여운 프린트에 옷을 입어주고 위에 딱 섹시하게. 파자마의 매력이 그건 거 같아. 그죠? 네. 뭔가 어린 듯한, 영한 듯한, 화려한 뭔가가 있는데 섹시함을 살짝 주는 거지. 아주 약간의 섹시함을 가미하는 건데 그게 또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게 또 슬립 잠옷 이런 류와 파자마의 네. 매력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슬립은 대놓고 나 섹시해! 이거고. 맞아. 파자마는 나는 아직 애기야. 하지만 나는 섹시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뉘앙스가 다른. 특히나 이렇게 커플 파자마 파티에는 그런 슬립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파자마 점잖은 듯? 그렇죠. 다 가릴 때는 가려주는 게 또 포인트거든요. 땡땡이 너무 귀엽네요. 한번 입어볼까요? 이게 어디까지 가슴이 덮이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어. 안에 근데 나시 입으세요, 우연 씨는? 반드시 입어주세요. 억울하네요. 아니, 뭘 입어도 그냥 입어야 될 몸매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얌전하다. 이렇게 파자마 파티할 때 양말까지 더 신어주면 활동성도 되게 좋고 귀엽고. 근데 이거 입으니까 너무 신나는데요? 왜 신나지? 괜히 귀여운 척하고 싶어. 갑자기 그냥 괜히 사기 막 이러면서 괜히 막 꼬맹이 소리 나고 막 혀가 짧아지고 뭐야? 안 돼, 때려주세요. 안 돼, 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걸 귀엽네. 입으니까 신나가지고. 맞아. 아니, 옷 따라서 사람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파자마는? 이거는 세트로 돼 있는데 아까 우연 씨가 잠깐 아이디어를 주신 게 네, 저는 이거는 티셔츠는 여자가 입고 바지는 남자가 입어서 커플룩으로 좀 연출을 그러니까. 하면 이걸 따로따로 한 벌씩 사가지고 입는 것도 좋은데 또 그러면 아 너무 진짜 맞춰 네. 입었네. 그리고 비싸. 비쌌어요. 한번 입을 건데. 그러니까. 입을 건데. 그러니까 요거 그냥 딱 하나 사서 그냥 여자친구는 요거에다가 네. 이런 느낌으로 입고 네네, 그쵸? 여기에다가 진짜 이 반바지 입어도 되겠다. 네 맞아요. 반대로 입어도 돼요. 남자가 이거에다가 자기 뭐 반바지나 이런 걸 입고 여자가 이거에다 나시 하나 입고 그래도 되고 그런 시밀러 룩으로 연출을 하는 게 똑같은 옷으로 띡띡 우리 트윈 룩 이러면은 안 예뻐요. 그거 촌스러운 거고 시밀러 룩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는 좋은 아이디어. 오, 그 마지막에 꽃무늬도 이쁘다. 네. 되게 트렌디하고. 이 꽃무늬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맞아요. 트로피칼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트로피칼한 프린팅이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SS 때는 항상 플라워 패턴이 유행인데 요런 진짜 약간 실사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그림 같은? 마린 룩. 마린 룩의 요런 플라워 포인트. 이거는 올오버로 플라워 포인트. 아주 잘 살려주셨네요. 근데 이런 거는 남자들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특히 막 약간 이거 밖에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파자마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마바지 위에다가 이거 딱 하나 이렇게 딱 걸치고 남자들
마바지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 맞아. 마바지 성에 마바지 너무 좋아하잖아. 마바지 위에다가 딱 이거 하나 딱 걸치면 진짜 아, 남자들 너무 예쁘다. 진짜 리조트룩. 리조트룩 한번 입어볼까? 이거 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아우 여름스럽다. 여름스럽다. 어 예쁘다. 이게 단추 몇 개만 잠그고 요즘에는 한쪽만 또 이렇게 들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뭔지 알지? 내가 자주 하는 그런 느낌 알죠? 내가 원래 벨트를 매기 전까지는 네. 이걸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벨트를 맨 이후로는 이게 약간 좀 지루해. 아, 지루해 지루해. 이제 질렸어. 질렸어. 그래서 이렇게 빼고 여기 밑 이거 하나만 하고 벨트를 이렇게 매가지고 좀 더 여성스럽게 코디를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쁘다. 이거 딱 이렇게 여자는 이거 입고 남자는 이거 입고 어, 이거는 근데 약간 비치헤어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활용도 높은 파자마로는 조금 아까운 그죠? 이 모두가 다 그래. 하지만 파자마 파티에는 그래도 어울리는 룩.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면 느낌이 있고 공단 세팅 느낌이 있고 레이온 느낌이 있어. 그럼 뭐가 제일 우연 씨는 좋아요?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계속 입을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입을 거면 당연히 면 재질이 좋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입을 거면은 세팅이나 그래, 네, 레이온 재질이 네, 좋다라는 느낌? 좋으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이제 탑3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탑3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풀어볼게요. 열어주세요. 네.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오, 앵무새인가요? 어, 앵무새구나. 어, 귀엽다. 약간 코트는 코튼인데 두께감이 살짝 좀 자수인 줄 알았어요. 조금 얇아요. 얇은 면이라서 레이온 느낌도 나고 그죠? 되게 근데 얇기도 얇고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자기가 약간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포인트도 들어가고 시원한 소재가 돼서 좀 여름에 입기에 좋은 파자마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솔직히 커플 여행이니까 이 안에 그냥 바지 하나 입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쵸, 싶어요, 그죠? 안전하게? 레깅스. 어, 레깅스. 그냥 레깅스. 그리고 여행을 가면은 뭐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갈 텐데 그런 데는 다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맞아요. 네. 바지 하나 걸치세요. 네, 좋아요. 예쁘다. 어, 이건 정말 어, 딱 그냥 심플하게 네이비 이 컬러 자체도 네. 어느 정도 좀 포멀한 느낌도 나면서 프린트가 막 엄청 영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약간 얌전해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격식 있는 듯한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그쵸?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어른스럽고 이제 막 시작한 연인들 좀 얌전해 보이고 싶은 네. 그런 분들 내지는 나는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저도 너무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죠? 컬러 자체도 그렇고 이게 그냥 연령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파자마인 거고 맞아요. 네, 3위 제품이었습니다. 2위는 과연 어떤 제품이 있을지. 이렇게 셔츠를 안에다 넣었다고?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이렇게 대바지를 만들어놨다.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안 넣는데 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오부기장을 보여주려고 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나 소재는 이게 확실히 저는 이 소재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어, 살짝 두께감은 얇아서 두께감이 속옷이 이렇게 비칠 것 같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남친이 입고 아, 이거는 괜찮다. 여친이 입고 이런 거는 안에 이게 어, 소재가 네. 좀 얇으니까 안에 속옷 매칭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깔맞춤도 괜찮고 네, 그렇죠? 이거랑. 이렇게
레드톤이 비슷해서 살에 올라오니까 그죠? 막 되게 과하거나 야해 보인다는 느낌은 없어. 오히려 캐주얼하게 캐주얼해 보이는 맛이 있으니까 좋으네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이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해서 이런 류의 옷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해도 남성적으로 제가 입으니까 좀 남성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스포티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데 남자들이 입으면 훨씬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그럼 1위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대망의 1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1위지? 이거는 그냥 파자마 커플 여행을 갔을 때 그냥 그 방에서 남친한테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 여자끼리 파자마 파티를 한다면 사실 이거는 딱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그냥 케미솔에 네. 이 쇼츠, 큘롯 기장의 이 귀여운 쇼츠가 얼마나 여성스럽고 그렇죠. 귀엽고 발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별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사진 올리려면 너무 노출이 많아도 안 돼. 인싸템. 딱 나는 귀엽고 섹시하고 찰칵찰칵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는 참 좋으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안에다가 사실 그냥 뭐 티셔츠 하나 입으면 그것도 또 약간 그런 그 코디를 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캐미솔이 또 캐미솔을 네. 겉옷으로도 입으니까 네. 이게 막 안에서만 입는다기보다는 또 해변이든 어디든 네. 놀러갔을 때 이것만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비치에어 같은 느낌으로 이런 여기에도 너무 이쁘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하이웨이스트 청바지 안에다가 이거 딱 넣고 이거 위에다가 이거 입으면 또 맞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활용도 우리는 활용도 활용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여자들끼리 파자마 파티 가면 그냥 마음대로 벗어도 되니까 저는 그냥 브라 팬티만 입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노출은 뭐 여자들끼리 파티에서는 딱 좋다. 사진 찍기도 좋고 좋아. 네. 이거는 인싸용 인싸템이네요. 인싸템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역시 인싸의 시대인가요? 여기도 뭐. 파자마 맛집이네. 파자마 맛집이야. 네. 혼자 입어도 예쁘고 네. 커플로 입어도 예쁜 파자마를 쭉 소개해드려 보았어요. 네, 그러면 란제리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만 퇴근해볼게요.